가볍고 가공하기 쉬운 알루미늄. 하지만 자동차 부품으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 포르쉐에서 와서 내가 1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내가 처음 이걸 하고 막 분량을 내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합격률이 한 20, 30%밖에 안 됐는데 와서 보니까 한 70% 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러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이거 하려고 금융 100여 개를 만들어서 실패하고 부수고 만들어서 부수고 이렇게 해서 오늘에 왔다.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은 이랬더만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100개나 만들었냐고. 이 모든 성과는 서울 온수동 반지하 공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를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준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개발에 대해서 이거 하는 게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또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 세계에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데 경쟁이 누구냐. 이 국내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회사에 매일 회의실이 없어가지고 쩔쩔쩔 메고 매일 미국하고 그다음에 뭐 선진국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금 전에도 그 좀 앉아있다 왔는데 문 열고 쓱 들어가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고맙고.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기업 알맥의 또 다른 변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 항공용 부품 제조에 도전할 예정이라는데요. 지금 저희가 비단 전기차 분야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고 요걸 뚫어내고 있는데 저희 이제 수송기기 분야에서 정말로 잘하는 글로벌로 미래에도 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얘기할 때도 수송 분야에서 최강자가 되고 싶다. 지금은 자동차 또 전기차 쪽에서 많이 빛나게 하지만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고 이미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을 하면서 UAM이라든지 이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맥처럼 우수한 중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성장 차다리 정책은 기업의 성장 경로에 있어 단계별로 반드시 필요한 인력 수급과 기술 혁신, 자금 조달, 세제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 중 키아트는 우수 인력 확보와 기술 혁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최근 지원한 후보 기업 16개 중 7개사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거듭된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 알맥.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알맥의 힘찬 행보를 응원합니다.